반갑습니다. 오늘은 무범편 제4장. 4장은 사막으로 의식주를 구하라 그런 내용의 말씀인데 먼저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펴시고 4. 하기니 묻기를 굶주려 죽어가는 사람에게는 법보다 밥이 더 중요하지 않사오리까 말씀하시기를 본말로 논하자면 법이 근본이요 밥이 말이더나 우리의 육신을 보호하는 데에는 밥이 선이 되고 법은 후가 되나니 그러한 경우에는 밥을 먼저 먹어야 되고 일생생활의 체를 잡는 데에는 정신을 근본 삼아 수양연구 취사로서 의식주를 구해야 하나니라. 보통 사람들은 몸으로 행운을 받고 공부하고 아는 것을 그냥 가늠 잡아버리지 않아? 실은 마음에 있다 그 말씀이죠. 진목스님도 술을 마셨지 않았어. 옆에 그 사냥꾼들이 고기를 끓여 먹으면서 먹으라 하니까 고기도 드셨지 않아. 그러지만 진목스님은 나중에 얼마 전 가서 변을 보니까 변으로 고기가 살아남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얘기가 있듯이 이런 모든 것이 다 마음에 있지 몸 행동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걸 가르치는 교훈인데 이것을 대승 차원에서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원효가 그런 법을 배웠어. 대안한테서. 대안은 그냥 세종 사람들은 술주정뱅이 미친놈 그런 얘기를 들을 정도로 이렇게 몸 그냥 옷도 이제 수제복에 입고 이제 그렇게 다니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일렀어. 그러니까 대안은 우리 생각할 때 불어 그런 것이지, 불어. 일부러. 마음이라는 것은 조촐하고 더러운 곳에 있지 않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전부 마음을 깨끗한 곳에 그렇게 있는 것으로만 알고 그에 위반된 것은 전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아는데 그걸 부숴버리는 거예요. 마음은 마음에 있지 몸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 말씀이죠. 이런 도리를 증득해야 하는 것도 많이 공부를 해야 알아차려요. 처음에는 말로만 알아차리지 자기 마음에 여실하게 다가오지 않거든요. 근데 진정으로 마음 공부를 하시는 분은 곧 알아차리죠. 근데 원효는 거기서 이제 그런 법을 좀 한수 배웠어. 그래갖고 나도 해탈 정신으로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싶었는데 그때 원효가 생각하기를 옛날 화랑 때는 인물도 훤하고 활도 잘 쏘고 시험도 잘 보고 아주 우등생이요. 근데 장원을 뽑는 시험장에서 2등 해버렸어. 1등한테 놓쳐버렸어. 근데 요석공주라는 공주가 1등 한 사람한테 시집을 가버렸어. 근데 요원에도 거기에 마음을 좀 두고 있었던가 봐. 그래가지고 대등법을 배워가. 근데 그 장원한 그 신랑이 일찍 죽어버렸어. 그 요석공주는 그냥 그 시집만 갔지 처녀로 사는 거야. 그렇게 왕궁가에 사는데 아버지인 무열왕은 고민거리지. 공주가 그 남편을 잃고 있고 혼자 사니까 고민거리요. 근데 이제 원효가 시를 써가지고 읊어 소문을 내. 대한대사 같이 시를 써가지고 읊어. 뭐라고 읊었는 거지? 이 시가 유명한 시요. 누가 나에게 자루 없는 토끼를 준다면 하늘을 바치는 기둥 하나를 깎아 세우리라.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큰 소리를 하고 외친다고 돌아다니네. 그 말이 이제 왕 스승이니까. 스승인데 그 말이 이제 무효랑한테 들어갔어. 무효랑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원효가 뜻이 있구나. 그 생각을 하고 이제 요석공주 맞춰놨어. 그래서 거기서 설총을 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효는 초탈한 인물이죠. 아주 큰 스승인데 그런 것쯤은 이렇게 한 거예요. 대안한테서 그걸 배웠어. 그런 것쯤은 마음 공부에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는다. 이걸 해탈한 거예요. 그럼 이제 요석공주 원을 들어준 거예요. 요석공주가 자꾸 자기한테 무엇을 막 바치고 이렇게 공을 들여. 이게 뜻이 있다는 걸 잘 알아. 하니까는 그렇게 해준 거란 말이죠. 그러고는 작별해버렸어. 설정만 다 해놓고는. 그래 이제 큰 스승이 됐죠, 원효는. 이 얘기거리지만은 불법의 지혜라는 것은 불법은 지혜를 가르치는데 깨달음을 가르치는 종교가 불법인데 지혜라는 것은 베푸는 실천, 자비를 실천하는 실제 생활에서 자비를 행하는 그것이 부처님의 지혜다. 부처님의 지혜는 정신세계에서만 갈마있는 것, 그것이 부처님의 지혜만 아니고 실질적인 지혜는 자비를 통해서 행동으로 나타낼 때 그것이 바로 지혜의 실상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 대안대사하고 원효대사하고 이 얘기 중에서 사물의 본말이 무엇인가? 사물의 본말이 무엇인가? 무엇을 지키는 것이 그 사물의 본을 지키고 그 사물의 말을 행하는 것인가를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죠? 그 노구리 새끼한테 젖을 주는 얘기하고 대안대사가 술을 마시고 가르침을 준 얘기하고 그런 얘기들이 다 이 그 자비를 행하는 데 도가 있고 본이 있고 지혜가 불법의 지혜가 있는 것이고 그렇다 말씀이에요. 이런 건 대승적인 견지에서 이런 그 이해를 갖게 하고 행동을 보여준 것이에요. 이 얘기로만 들으면 무슨 얘기인가 잘 몰라요. 그런데 불법의 뜻이 그런 뜻이다 하는 것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일상생활의 체를 잡는 것은 가령 사물의 본과 말, 선후를 가리타는 것은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너구리에게 밥을 주는 거 이건 선과 다른 것인데 그래서 너구리에게는 아미타경을 읽을 것이 아니라 밥을 먼저 주는 것이 선이다. 그런 그 교시, 가르침이 있었는가 하면은 정산중사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러나 그 근본으로 본다면은 무엇이 근본이냐 하면은 일상생활을 체를 잡는 데는 이제 그, 한 가지 사물에 대한 한 가지 국한적인 이야기를 떠나서 전체적인 일상생활, 전체적인 일상생활을 그 체를 잡는 데에는 정신을 근본 삼아서 정신이 본이 된다 그 말씀이죠. 정신을 본으로 삼아서 수양, 연구, 취사, 그렇죠? 마음 공부, 이 마음 공부를 본으로 삼아야 된다. 마음 공부를 본으로 삼아서 이제 그 의식주를 구하라. 생활을 해라 그 말이요. 알겠죠? 너구리에게 밥을 주는 것은 의식주에 해당되는 거죠. 사람이 밥을 먹고 옷을 입고 집을 짓고 사는 것 등은 너구리에게 밥 주는 것도 같아. 그런데 이것을 전체 생활의 한 가지 일을 봐서는 그렇지만은 생활의 전체적인 모습을 볼 때는 사막, 수양, 연구, 취사의 사막의 마음으로서 의식주를 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 전체적으로 볼 때는 본말을 따져야 된다. 작은 개체적인 의미에서는 선후를 따지지만은 전체적인 개념으로 볼 때는 반드시 본말을 따져서 깨달음을 갖고 행동을 해라. 그런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물론 공부는 좀 어려워. 어려운 거니까 제 말이 좀 딱딱할 수가 있고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지만은 잘 들으셔야 돼.
누구든지 이 본문을 그대로만 읽으면 이해, 해석을 잘 못해. 오늘 아주 명석한 해석인 거야. 제가 오늘 해석이지만은 아주 명석한 해석인가를 인가해야 돼요, 여러분이. 그런 그 본말과 선우, 우리가 늘 일상생활에서 대중인 가운데 늘 하신 말씀이 나오고 또 설법을 듣는 가운데에서도 본말 선우라는 말씀이 많이 나와요. 무슨 일을 처리할 때는 본말 선우를 알아서 잘 원만하게 처리해야 된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그 본말과 선우 의미가 이런 뜻이요. 본말은 근본적인 것이고 전체적인 것이고 할 때 본과 말을 어기지면 안 된다. 그러나 개체적인 거, 한계가 있는 거, 이거는 선우를 따져서 먼저 할 것, 선우 먼저 할 것, 뒤에 할 것으로 나눠서 그렇게 잘 행해라. 그런 뜻이에요. 아시든지 모르시든지 나는 말 다 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5장. 5장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5. 말씀하시기를 근본되는 법으로 체를 삼고 때에 따라 선우를 가려 물질을 잘 이용하라. 마음의 조화가 큰 것이요 물질의 소유가 큰 것이 아니니라. 앞에 말씀하고 거의 비슷한 말씀들이에요. 앞에 3장, 4장에서 말씀하신 본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강령적으로 설명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크게 나눈다면 물질과 정신, 물질과 정신으로 되었어요. 딱 둘이요. 정신하고 물질하고. 조성되어 있는데 그 개교 동기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 물질을 사용해야 할 사람의 정신과 사람이 사용해야 할 물질의 세력, 이 두 가지를 말씀하셨거든. 그 말씀이 개교우 동기에 나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물질을 잘 이용하는 법이요. 물질을 잘 이용하는 법. 오늘 본문은 우리의 정신이 물질을 잘 이용하는 그 법에 대해서 강령적으로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강령을 찾아든다. 이런 뜻으로 오늘 법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종사님께서 하루는 법좌에 올라셔갖고 이 인위화를 지명을 했어. 인위화가 요즘에 특별히 공부에 정성을 다하고 있다. 칭찬을 하셔. 인위화가 공부에 특별히 정성하고 있으니까 오늘은 상을 내리리라. 그러면서 상을 줄 테니 상은 뭔 거니? 질문할 것이 있으니까 질문을 해라. 그게 상이에요. 아시겠죠? 질문할 것이 있으니까 질문을 해라. 사람이 항상 질문거리를 두고 살아야 돼. 공부하는 사람은 질문거리를 갖고 있어야 돼. 그래야 스승을 만났을 때 질문하죠. 질문거리가 없는 분은 스승을 만나면 그간 건강하셨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 떡을 가져왔으니까 잡수세요. 이 얘기만 하고 말한단 말이에요. 대개 다 그러고 말어. 질문거리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공부하는 분이에요. 법의문답 시간에 옛날에 있었어요. 법회 시간에 법의문답이 있었어. 없어져 버렸어. 질문을 안 하는 거야. 질문거리가 없는 거야. 하루는 누가 상산 종사님께 가서 우리는 질문거리가 없습니다. 법인 문답 시간에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상산 종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공부를 안 하면 공부를 잘해서 질문거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공부를 안 해서 질문거리가 없다 그 말씀이요. 아시겠죠? 공부하는 분은 반드시 의문사항이 있어. 딱 걸려서. 그래서 이제 불교는 본래 대화로 법을 열어요. 설교하고 이런 것이 불교가 아니야. 대화로 해요. 성리문답, 법인문답으로 서로가 이해를 돕는 것인데 그 인위화님한테 물을 거 있으면 물으라고 말씀을 하셨어. 그러니까 인위화님이 물기를 세상에서는
불법 연구에서는 무엇을 가르칩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럴 때 뭐라고 대답해야 보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어. 그러니까 대명사님께서 그거는 불교가 범불교, 불교가 일체 유심조를 가르치느니라. 그러니까 일체 유심조 공부를 배운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강령적인 대답이죠. 일체 유심조, 마음 공부하는 것이 불교예요. 아시겠죠? 마음 공부를 잘하면 생사해탈을 하고 육대를 자유하고 그러죠? 회복을 주제하고 모든 문제가 마음에 해결돼야 빌 것이 없어. 아시겠죠? 타력에 빌 것이 없어. 그것을 해결한 종교가 불교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냥 타력에 비는 것을 주체로 하는 종교를 종교답게만 세상 사람들이 알거든. 그런데 앞으로 오는 문명 세상은 그렇지 않아. 오는 세상은 모든 것이 마음에서 이루어진다는 걸 다 알게 되기 때문에 옛날처럼 그렇게 되지 않아. 그냥 이렇게 물었단 말이요. 이게 물은 게 대답을 이렇게 하셨어. 그런데 인화님이 아주 지혜가 밝은 분이야. 그러니까 그 영업을 하면서 공부를 했죠. 익산에서 여관을 하셨는데 그 영업을 하면서 다 공부에 그냥 전념을 하시니까 이름을 얻었어요. 공부 잘하는 분으로 이름을 얻은 분이에요. 바로 또 묻기를 일체 유심조의 도리를 안 사람은 어떻게 공부를 하리까? 일체 유심조는 이미 다 알고 있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공부를 하리니까? 그러니까 대명사님께서 바로 말씀하시기를 경계를 당하여 마음이 요란함이 없게 하고 경계를 당하여 마음이 어리석지 않게 하고 경계를 당하여 마음이 그러지 않게 하라. 그 말씀이 거기서 온 법문이에요. 그죠? 사막병리 공부죠? 이걸 가르치셨어. 그러니까 일체 유심조라는 도리의 뜻은 세상에 나타난 모든 것은 물질적인 것이지만은 또 물질적인 것이나 정신적인 것이나 모두가 다 마음의 조화에서 이루어진다. 물질도 마음의 조화에서 일어난 것이고 정신도 마음의 조화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들이다. 물질과 정신이 전부 마음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들이요. 아시겠죠? 그걸 이해하시죠? 그런데 형상 없는 마음의 조화를 얻은 실력, 마음은 형상이 없지만은 마음의 조화, 이게 유심조라는 말이거든. 오직 마음의 조화, 유심조. 마음으로 유심조는 오직 마음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 말인데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마음을 조화롭게 활용하는 실력을 얻은 것이죠. 그런 것인데 형상인 물질을 얻은 것보다도 이 마음의 조화의 실력을 얻은 것이 더 큰 거다. 아시겠죠? 형상 있는 것은 세상에서 재물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이런 것들이 세상에서 얻은 것인데 재물도 큰 부자가 있고 작은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고 권력도 큰 권력 가진 사람이 있고 다 차등이 있는 것으로 갖고 있지만은 이런 것들은 아무리 커도 마음의 조화의 실력, 마음으로 수양하고 연구하고 취사하는 사막병진을 잘하는 그 마음의 실력, 그것만은 못하다 그 말이에요. 세상 것이 아무리 커도 마음의 조화만큼은 못한 거다. 크지 못하다. 그죠? 세상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권력을 준다 하면요. 그냥 마음이고 멋이고 다 집어치워버리고 그냥 유혹에 빠져버리지.
재물도 그렇고 권력도 그렇고 거기 그냥 빠져버리죠. 근데 알고 보면 그렇지 않거든. 저기 저 영산 성지에 옛날에는 그 성지 앞에 조그마한 이게 못이 있었어요. 못이 있었어. 근데 그 못이 항상 썩질 않아. 비가 오느나 안 오나. 왜 썩지 않는 거냐가 속에 샘이 있어. 솟아나는 샘이 있어. 그러니까 안 썩는 거야. 그 못이 안 썩어. 그렇지. 이 샘이 아무리 크, 아주 저 이 못이 아무리 크다 해도 그 샘만 못 오다. 그 말이에요. 창조적인 것은, 창조적인 것은 마음을 좋아해서 창조되는 것인데, 창조된 것, 그 아무리 커도 창조를 이루는 것, 그것보다는 작다. 그 말이지. 우리가 마음의 국이라고 하면, 마음의, 우리는 수양을 할 때 마음의 집을 지어야 돼. 마음집. 그 이제 세상에서 큰 집 짓고 사는 사람, 작은 집 짓고 사는 사람도 있지만은, 집도 없는 사람도 있지만은, 이 공부하는 것도 그래요. 마음의 큰 집을 짓는 사람, 작은 집을 짓는 사람, 마음집이 없는 사람. 그 반성해 볼 일이요. 마음집이 없는 사람이 90%예요. 마음집이 없는 사람이. 아시겠죠? 어. 기왕에 질 바에는 큰 집 지어야지. 그렇잖아요. 근데 마음의 조화 실력, 이게 수양력, 영무력, 취사력, 3대력을 조금씩이라도 얻어서 큰 원만한 3대를 갖추어 갈수록 마음의 국은 커지는 것이고, 그같이 이 현상적인 세계에서는 그같이 큰 것이 비교할 수 없이 큰 것이 없다. 그 말이죠. 믿어지죠? 네. 마음이 큰 사람은 이 세상의 재물은 재물이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건. 티끌이지. 바꾸질 않아. 그런 거다. 그럼. 바꾸질 않아. 뭐게 그것으로 바꾸겠어요? 거기에 낙이 있습니까? 귀함이 있습니까? 존경받을 귀함이 있습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마음의 실력 속에, 마음을 좋아할 수 있는 실력 속에 귀함이 있고, 존귀함이 있고, 부함이 있고, 전부 그것이 갖춰져 있다는 말씀이죠. 갖춰져 있어. 천하에 그것하고 바꿀 것이 없어, 세상에는. 그래서 유심이라 그래요, 유심. 오직유, 오직유. 아시겠죠? 오직유, 오직 마음뿐이다.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런 견해를 확실히 깨닫는 길은 우리가 수양을 하는 거예요. 대명사님께서 수양연구요론의 첫 마디가 인생의 요도는 수양에 있고, 인생이 뭐하게 사는 것이냐? 그건 수양하게 사는 것이다. 그래서 수양을 뭐로 하는 것이냐 말이지, 마음의 체를 잡기 위해 수양을 하는 것이거든. 마음의 체를 잡고 마음의 체를 자꾸 확충시켜가는 사람, 그런 수행자라야 자신감이 있고 만족감이 있고 언제든지 기쁘다. 그 말씀이죠. 세상 사는 사람 보면요, 부자라고 해도 기쁜 거 아니에요. 누가 기쁘냐? 부자 되어가는 사람. 부자가 기쁜 것이 아니고 부자 되어가는 사람이 기쁜 거예요. 그와 같이 마음 공부도 자꾸 자기 마음의 한계를 자꾸 확충시켜가는 사람. 제가 늘 말하죠. 이르는 광명, 이르는 위력, 이르는 자유. 이 세 가지 조건을 자꾸 확충시켜가는 그런 그 만족감. 그것이 있어야 행복한 것이죠. 그런 대답을 해 주셔서, 다시 말하면, 물을 담은 호수가 큰 것이 아니고, 물의 원천수, 작은 샘이 더 큰 것이다. 이 세상 만물은 전부 이 속에 갈마져 있는 내재해 있는 마음으로부터 발현되어 나온 것, 그뿐이다.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보다 더 큰 것이 없어. 이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주인데, 본문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본되는 법으로 체를 삼고, 이 본문만 이해하면 좀 어려워요. 근본되는 법으로 체를 삼고,
근본되는 법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론상의 진리를 비롯해서 사은과 사막 이런 모든 법은 천지 만물의 근본이 된다. 그 말씀이에요. 이론상의 진리를 비롯해서 사은, 사요, 사막, 팔조 이 법이 현실적으로 나타난 천지 만물의 근본이 된다. 그 말이요. 근본되는 법이라는 말은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근본되는 법. 또 공부와 사업을 해나갈 때 생활하는 중에 이것이 법이로구나 하고 깨달음. 그래가지고 그 법으로 행동하는 거. 일상생활을 해나갈 때 공부하거나 또 생활을 해나갈 때 이것이 법이로구나 하고 속마음으로 깨달아졌어. 그걸 법의 체로 삼아. 속마음으로. 내가 평소에 이론상, 사은, 사막에 대해서 배웠는데 생활하면서 속마음으로 아, 이것이 바로 이론상의 진리로구나. 사막의 공부길이로구나. 사은의 보은돌이로구나. 복짓는 거리로구나. 지혜를 밝히는 길이로구나 하고 깨달음이 생겼어. 그 깨달은 것을 마음의 체로 삼아. 그래가지고 모든 경계를 다 활용하고 그 가지로 모든 일을 다 취사해 간다 그 말이죠. 체와 용이 분명하죠. 이것을 근본되는 법으로 삼는다 그래요. 근본되는 법으로 삼고 이 말을 평소에 우리가 듣던 말로 다시 바꾸면은 용심법을 삼고 그 말이에요. 요새는 참 그 제가 이런 말도 자주 합니다만 세상이 살기 좋은 세상이에요. 참 살기 좋은 세상이더만. 그냥 뭐 없는 것이 없어. 내가 생활하다가 나도 중도급 생활을 하는데 생활하다가 필요한 것이 없으면 장가를 안 갔으니까 필요한 것이 더 많아. 누가 옆에 내주해 주는 사람도 없고 대리미도 내가 하니까 동전도 내가 달고 필요한 것이 많아. 많은데 이걸 어떻게 할까? 연구해봐 안 나와. 시장에 가면 다 있어. 참 생활에 편리하게 돼 있어. 어떻게 그렇게 이 개발을 잘 해놨는가 모르겠어. 근데 생활이 편리하다고 해서 행복하냐면 그건 아니라니까. 용심을 잘해야지. 사람들이 그런다니까. 참 돈만 있으면 행복하다. 살만한 세상이다. 건강이 빈약해봐봐. 나 다리만 났으면 살만하겠다. 건강만 회복하면 살만하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세상의 행복관념을 그렇게 가져. 근데 거기에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니까. 용심법에 행복이 있어. 용심, 마음 쓰는 법을 잘 닦아서 그 길로 사는 사람, 그 사람에게 행복이 주어져. 그것을 실제 체험을 통해서 실감 있게 행하는 사람은 아, 참 내가 행복한 사람이로구나 이런 느낌을 가져. 당신은 행복합니까? 하고 누가 물었을 때, 느꼈을 때 건성으로 그냥 나는 행복하다고. 왜냐하면 아픈 데가 없고 못 먹을 것도 없고 행복하다고. 두 번 물어보면 불행해. 여러 가지 불행한 조건이 또 나와.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행복한 사람이 있어. 그것이 마음 쓰는 요령, 마음 쓰는 용심법을 잘 체득해서 천하사가 다 용심법 하나에 규율되어 있다는 것을 잘 체득한 사람. 이 사람이 진정한 행복을 아는 사람이에요. 이 근본되는 법이라는 건 그 말이요. 근본되는 법을 체를 삼고 이론상, 사은, 사막, 근본되는 법을 체를 삼아. 그 용심법을 삼아서 살면 지혜와 복락이
시황나게 한량없이 복적적 해적적이 된다 그 말이죠. 실제로 그런 것이 말만 그런 것이 아니라 또 본문에 이렇게 말씀했어. 때에 따라 선우를 가려 물질을 잘 활용하라. 때에 따라서 이렇게 본말을 알아서 마음을 잘 쓰고 때에 따라서 선우를 가려 물질을 잘 활용하라. 이번에는 선우. 아시겠죠? 첫째는 1과 2치 본말을 알아서 잘 활용을 할 것을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때에 따라서 이를 선우를 가려서 물질을 잘 활용하여라 그 말씀이에요. 사람이요 생활하면서 재물이나 권리나 명예 이런 것 등을 관리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재물이 생기면 또 고난이 돌아오면 명예가 있어지면 이것을 관리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특히 이 재물을 사용할 때, 물질을 사용할 때, 물질 사용하는 순서를 모르고 사용하면 큰 재난이 돌아오죠. 그냥 환란이 돌아와. 재물을 사용할 때 먼저 해야 될 선후를 모르고 재물을 사용하면 큰 재물, 내 재물이지만 그것이 큰 환란을 일으킨다 그 말이에요. 그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소유 재물이지만은 물질을 잘못 사용하면은 실드 그러는 것이지. 또 그야말로 재난을 불러오고 환란을 일으키지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정신 이상이 걸려서 죽는 사람도 있어. 잘못하면. 내게 고난이 없을 때에는 내가 고난이 생기면 이렇게 하겠다. 그래 놓고도 고난이 딱 생기면 그 정신이 매해져 버려. 재물도 내가 재물이 생긴다면 이렇게 보시한 거라고 이렇게 공사를 잘 보겠다 해놓고도 재물이 딱 생기면 그 정신이 매해져 버려. 사람은 성질이 그래요. 그래가지고 본말을 선호를 잊어버려. 본말 선호를 잊어버려. 그래가지고 취사하니까 반드시 그분에게는 실득을 하고 환란이 돌아온다 그 말이죠. 이 본말과 선호를 잘 지키라. 이 공부인은 어디서 판결이 나는가 하면은 재물, 권한, 명예 이것이 주어졌을 때 좋을 때 이가 참으로 공부인인가 하는 걸 판결이 나요. 판결이 나. 그걸 어떻게 활용하고 쓰는가에 따라서 이제 판이 갈라지거든. 그런 걸 유의하라 그 말이죠. 건강도 건강만 해지면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진짜로 건강해지면요. 그렇게 안 해요. 방심해 버리고 함부로 그러죠. 모든 것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항상 본말 선호를 잘 관리 타서 마음 쓰는 용신법을 삼아서 그리 해야 된다.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행복으로 하라 말이에요. 재물과 권리와 명예를 행복을 기준으로 삼지 말고 속에 내재해인 마음을 쓸 때 용신법 법에 맞게 쓰라. 어떻게 법에 맞게 쓰나? 본과 말, 선과 후 그걸 잘 조절을 해서 마음을 써야 독이 돌아온다. 그래서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요. 마음의 조화가 큰 것이요. 그러니까 형상 없는 마음의 조화가 큰 것이요. 물질의 소유가 큰 것이 아니니라 그러셨어요. 아시겠죠? 물질의 소유가 큰 것이 아니니라. 저 음식점에 가면은 음식점에서 성공 오는 사람은요. 무엇에 성공 오는지 아세요? 깍두기로 성공 오는 거야. 깍두기가 맞았으면 음식점 성공을 못 해. 이번에 누가 여기 옆에 총부 옆에 그 용동이라는 면이 있으면 나는 용동 이게 여기 살았지만 용동면이 있는지도 몰랐어. 근데 누가 거기에 맛있는 집이 있다고 그래서 초청을 받아서 갔어. 용동면이요. 그 옆에는 용안면이고 옆에는 용동면이고 그러더만 용안
용이 안정을 얻었다. 용이 동원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지른 이름인가 봐. 갔더니 국밥을 먹는데 아 국밥보다 깍두기 맛이 더 좋아. 그러니까 그 총구석에 사람들이 이렇게 미워지게 갔던가 봐. 그걸 보니까 사람들이 주인 보고 깍두기 좀 더 주세요. 그래가지고 깍두기를 싸고 가. 그래도 주인 보고 이 깍두기 어떻게 담았습니까? 물어보는 사람은 없어. 알았죠? 깍두기를 싸고 가. 어떻게 담았나 하고 물어보는 사람이 없다니까. 그죠? 무엇이든지 그 일 속에는 사체의 원인이 갈맞아 있는 거다 그 말이죠. 그 원인을 잘 체득해야 돼. 그것이 본말 선우예요. 그 사체에 대한 본말 선우를 잘 체득해서 그걸 잘 조화롭게 활용을 해야 나한테 은혜가 돌아오고 지혜가 메어지 않는다. 세상 만물에는 본말 선우가 반드시 있어요. 그걸 알고 행하라. 오늘 말씀 그 말씀이에요. 이게 말씀으로만 들으면 어려운 것 같고 그런 것 같은데 이걸 잘 공부가 순숙되면 상당히 세밀해져요. 공부가 익어가면 우리가 공부에 이 마음의 힘, 위력이죠. 위력이 자꾸, 위력을 쌓는데 힘을 자꾸 모으는 분. 자꾸 마음의 광명, 지혜, 지혜를 밝혀가는데 자꾸 정성을 쌓는 분. 또 자유, 이 육신에 속박받지 아니하고 윤회에 속박받지 아니하고 자유를 회복하기 위해서 많은 공을 들이는 분. 이러는 분은 항상 그 사체에 대한 공부가 세밀해져 갖고 자꾸 밀밀한 곳에서도 실수가 없도록 이렇게 공을 들인다 그 말씀이죠. 공부를 잘하시는 분은 첫째 바람이 자야 돼요. 잔바람도 자야 돼요. 그냥 그러려면은 세밀한 공부가 필요해요. 그냥 건성으로 이렇게 저렇게 두드러 맞추는 식으로 공부하지 않아. 아주 차서 있게 그 본말 선우를 잘 알아서 공부를 체를 삼고 나간다 그 말씀이죠. 이게 공부하려면 어려운 것 같으나 차차 공부가 순숙되면은 아, 꼭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작은 자리에서 실수가 없어야 되겠구나. 범사에서 공부가 범사 가운데 다 있는 것이로구나. 공부라는 것은 범사 속에 있는 것이로구나. 세밀하고 작은 것을 경홀히 알지 않는 범사 속에 있구나. 이것을 잘 체득하게 돼요. 그러니까 수행자는 물질의 소유욕을 바라지 말고 마음의 조화를 잘 수지해서 무르복, 아무리 써도 닳지 않는 무르복. 무량수, 아무리 살아도 죽지 않는 무량수. 이걸 얻어야 돼. 아시겠죠? 마음의 조화를 이룰 줄 아는 실력을 갖춘 분은 분복이 형상 있는 데 있지 아니하고 형상 없는 곳에 있는지라 아무리 그 분복은 써도 닳지 않아. 샘물이 닳지 않는 것처럼. 그러니까 모든 것을 조정을 마음에 둔다. 꽤 어려운 거예요. 내가 지금 말씀을 해도 그러지 모든 것을 조정을 마음에 두는 분은 그리 쉽지 않고 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질의 소유욕을 바라지 말라. 마음의 조화를 잘 수지하라. 이 당부 말씀이에요. 그다음에 제6장은 공부와 기술의 근본인데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제6, 학인이 묻기를 이 세상에서 어떠한 공부가 제일 근본되는 공부가 되나이까? 말씀하시기를 마음 공부가 제일 근본이 되는 공부가 되나니라. 마음 공부는 모든 공부를 총섭하나니 마음 공부가 없으면 모든 공부가 다 바른 활용을 얻지 못하나니라. 또 묻기를 이 세상에서 어떠한 기술이 제일 근본되는 기술이 되나이까?
말씀하시기를 인화하는 기술이 제일 근본되는 기술이 되나니라. 사람 잘 화하는 기술은 모든 기술을 총섭하나니 인화하는 기술이 없으면 모든 기술이 다 잘 활용되지 못하나니라. 오늘 본문은 아주 그 평순하고 쉽게 이해가 되는 말씀이에요. 실행하기가 더 어렵죠. 공부와 기술의 근본, 기본. 공부에도 근본이 있고 기술에도 근본이 있다. 공부에 근본적인 공부가 있고 기술에도 근본적인 기술이 있다. 그 말씀이신데 요즘은요. 교육 평등이 이루어졌죠. 옛날에는 적소차별, 또 빈부차별 이런 차별로 교육을 아무리 지혜로도 교육을 못 받았어요. 요즘은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교육을 받는 교육평등의 시대가 지금 돌아왔죠. 그래서 공부 실력을 잘 갖추든지 기술 능력을 잘 갖추든지 둘 중에 하나를 갖춰야 세상을 살아가요. 기술이 있든지 실력이 있든지 둘 중에 하나를 갖춰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직장도 못 구해. 그래서 이 공부와 기술이 중요한 건데 그 공부와 기술에는 다 근본이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 학문과 기술 가운데는 학문에도 뿌리가 있고 근본이 있고 기술에도 뿌리가 있고 근본이 있다. 다 근본이 있다.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인 거니? 학문에도 근본이 되는 학문을 닦아야 다른 학문과 기술에 큰 영향을 주고 기술에도 근본 있는 기술을 닦아야 모든 다른 기술과 학문에도 영향을 끼친다. 근본을 다스려야 영향이 커지죠. 그렇겠죠? 뿌리를 다스려야 그 뿌리의 힘이 줄기와 열매와 잎사귀에 다 퍼지듯이 학문과 기술을 닦을 때 그 근본되는 걸 닦으라 그 말씀이에요. 잊지 말고. 이 말씀으로만 들어서는 얼른 이해가 안 가는데 가령 예를 들면 한 생명체가 숨쉬고 살고 있는 한 생명체가 삶을 유지하려면은 많은 조건이 필요해요. 사람이 먹을 음식을 먹어야 하고 옷을 입어야 하고 집을 짓고 살아야 하고 다 조건이 필요하지요. 살려면 한 생명체가 삶을 유지하고 살려면은 많은 조건이 필요해. 근데 그 많은 조건 가운데에서도 가장 근본되는 조건이 있어. 생명을 유지하고 사는데 근본되는 조건이 있어. 그와 같이 학문과 기술에도 사람의 삶에 가장 근본되는 조건이 있다 그 말이죠. 누구나 다 학문을 하고 누구나 다 기술을 습득을 해야 세상을 살아가는데 학문 중에서도 근본되는 학문이 있고 기술 중에서도 근본되는 기술이 있다. 그 근본되는 기술은 많은 사람에게 어떠한 경우에도 은혜와 그 영향을 끼쳐 영향이 커져. 공부도 근본되는 공부를 해놔야 그 근본되는 공부에 의한 영향력이 확대되고 커진다 그 말씀이죠. 좁은 의미가 아니고. 그러니까 학문을 해도 반드시 근본되는 학문을 겸해서 닦고 기술을 해도 반드시 근본되는 기술을 닦아라 그 말씀이에요. 이해가 반절만 되죠? 완전한 이해는 안 되고 그게 이제 조금 더 들으시면 이해가 돼. 본문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본문에 학인이 묻기를 이 세상에서 어떠한 공부가 제일 근본되는 공부가 되나이까 물었어. 쉬운 질문이에요. 이 세상에서 어떠한 공부가 제일 근본되는 공부가 되나이까? 정선중사 말씀하시기를 마음 공부가 제일 근본되는 공부니라.
창타원님. 창타원님한테 우리도 그렇게 대답하겠지? 마음 공부가 제일 근본되는 공부다. 공부 중에서 여러 가지 철학도 해야 되고 논리도 배워야 되고 여러 가지 학문 분야가 다 다르지만은 마음 공부를 해 놓아야 그 마음 공부가 영향, 인간 세상에 큰 영향을 끼친다. 또 개인적인 삶에도 큰 영향을 끼친다. 그 말이죠. 마음 공부는 모든 공부를 총섭하나니 마음 공부가 없으면 모든 공부가 다 바른 활용을 얻지 못하나니라. 배우고 익힌 모든 학술이 마음을 통하여 활용되지 않아요? 모든 학술이 여러 가지 수학, 영어 다 학술이 있지 않아. 역사, 국어. 마음을 통하지 아니하면 널리 활용되지 못한다. 그 분야에서만 활용되고 때문에 또 마음이 옳지 못하면 배운 바 학문이 아주 나쁜 방향으로 죄악을 짓는 방향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는 방향으로 활용이 된다 그 말이죠. 마음이 옳아야 배우고 있는 모든 학문이 다 정당하게 은혜를 끼치고 평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쓰여지니까 학문을 배울 때 다른 학문도 배우지만은 마음을 닦는 학문을 더 근본적으로 배워야 한다. 그 말이죠. 그게 마음 공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게 해야만 좋은 결실을 보는 것이죠. 또 역사적으로 오랜 시일이 갈수록 더 큰 그릇이 되고 크게 영향을 끼치는 그런 공부가 되기 때문에 마음 공부를 항상 병행해야 한다. 학술은 마음을 통하여 일심합력을 이루게 하고 또 지혜를 밝게 하며 은혜와 평화 생활을 이루는 데 원동력이 되죠. 학술이라는 것은 학술이라는 개념적으로 이해할 때 마음을 통하여 일심합력을 이루게 하고 또 지혜를 밝게 하고 옳지 못하면 밝게 하고 온 세계를 평화를 이루게 한다. 학술이 그런 역할을 해요. 그런데 그 반대로 마음이 옳지 못하면 상관에 대립을 하고 파벌을 짓고 대립하고 파벌을 지어 또 불화를 만들고 또 공부를 옳지 못하고 옳지 못하게 하면 이 모든 학문을 자기의 지혜를 어둡게 해요. 학문이라는 것은 지혜를 밝게 하는 건데 마음 공부를 하지 않으면서 학문만 하면 지혜가 어두워져 버려요. 박사무지라는 말이 있잖아요. 박사가 지혜롭지 못하다. 그 말이 거기서 나온 말이요. 아무리 많은 학식을 배웠다 할지라도 마음 공부를 하지 못하면 오히려 그가 그 마음을 어둡게 한다. 또 피해를 입어. 그로 학문 한 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어. 반대 효과가 나타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와 반대로 마음이 올바르면 학술은 진화의 길이죠. 우리가 옛날에는 인간이 안 살았다고 그러지 않아? 차차차 진화하면서 사람이 생기고 사람이 생기면서 자꾸 지혜가 발전해갖고 오늘날의 문명사회가 이루어졌거든. 그런데 그 마음이 올바르고 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진화된 문명을 갖게 된 것이죠. 문명사회의 디딤돌이 된 거죠. 모든 학술이. 그러나 마음 공부가 병행하지 않았다면 문명사회로 올라가는 디딤돌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무너져 내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마음 공부라 하는 것은 모든 학문의 가장 근본이 되는 공부로서 병행을 해야 된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